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흑백을 한번 바꿔서 해볼까요? 흑백을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레제로가 흑이고요. 카타고를 100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픈소스 중에는 카타고 다음으로 릴레제로가 제일 센데, 릴레제로가 이렇게 힘을 못 쓰나요? 아까 오늘 낮에 제가 미니고랑 한번 붙여봤는데, 미니고한테 시간을 좀더 주고요, 해봤는데, 상대가 안 되더라고요. 두 판을 해봤는데, 두판 다, 그냥, 뭐, 바둑이, 조기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너무, 팽팽한 싸움이 돼야 되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가니까 제가 영상도 안 만들었는데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네요. 이제 흑백을 바꿨으니까 이제 흑으로는 어떻게 둘지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이제 라이브가 끝나면은, 자동으로 이제 업로드가 되는데요. 이게 아마, 방송이 끝나면은, 7시간, 8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자동으로 이제 올라가는 게. 그러면, 다음날 점심때 정도 되면, 그 전날 방송한 게 풀버전이 다 올라갑니다. 그러면 한번더 보시고 싶으신 분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즘 AI들이 지금 제일 많이 두는 정석이죠? 자산기. 그 다음에 이제 우변 쪽은, 요즘에는 카타고는 많이 밀었었는데요. 변쪽으로. 릴레제로는 어떻게 둘까요? 제쳤네요.
이 모양이 나오면 이제 밀고 나와서 끊어서 이제 대형 정석이 되는데, 카타고는 그 대형 정석을 뭐썩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카타고가 아마 좀 다르게 받을 것 같아요. 아, 지금 바람 소리 들어가나요? 마이크 위치를 좀 옮기겠습니다. 빌라제로는 지금 대형 정석, 뭐, FM대로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이 정석은 많이 보셔가지고, 뭐, 익숙하시죠? 작년에 엄청 유행했는데요. 빌라제로는 이제, 카타고가 어떻게 돌까요? 보통 젖히는 게 정석인데 젖혔고요, 카타고는. 아, 카타고가 그냥, 아, 릴라제로죠, 거기? 릴라제로 그냥 이었습니다. 끊고 두나요? 쭉쭉 밀겠죠? 그러면은 이제 카타고가 실리를 가져가게 되고 외세를 릴라제로 가져가게 될 건데요. 그러면은 릴라제로가 어떻게 이제 세력을 키우는지 또는 반대로 카타고가 그 세력을 어떻게 삭감을 하는지 그것을 보면 될것 같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초반이라 뭐 평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통 한 50수 정도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큰 싸움이 시작되겠죠. 뭐빵 때림을 줄수 없으니까 하나 늘어둘 거고.
여기서 이제 릴라자로가 어떻게 될까요? 아, 그렇게 뛰나요? 야, 그 수는 상상을 못했네. 우변을 지키지 않을까? 또는 하변을 보통 지키거나 그런데, 중앙 쪽으로 이제, 날일자로 뛰면서 압박을 했는데, 손 빼버리네요? 이런 감각이 이제 이기면은 승차게 되는데 지게 되면은 그냥 뭐랄까요 실속이 없는 수죠? 허세라 그래야 되나? 그런 수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쪽으로 하나 걸쳐놓고 뛰었네요. 그 석점을 버릴 수는 없죠. 지금 요석입니다. 요석. 이 정도 하고 이제 우변을 지키면 무난해 보이는데, 예, 우변 지켰죠? 안 받으면 뭐 끊기니까 하나 받아야겠죠? 호불호 받았고요. 제가 지금 그 바둑 방송인데 유튜브에서 바둑으로 검색을 하니까 나오지를 않네요. 바둑으로 검색했을 때 나와야 되는데 바둑 TV만 나오고
바둑 라이브까지 하니까 노네요. 아직까지 지금 팽팽합니다. 일라제로가 지금 45%인데요. 보통 흑돌이 처음 이제 시작할 때한 45, 46% 시작하기 때문에 아주 팽팽하고요. 카타고는 바둑 어떻게 보는지 한번 봐볼까요? 카타고는, 카타고도 별로 나빠 보이진 않는데요. 바둑이. 카타고도 한 반집 승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제 화점에서 이렇게 찍혔을 때 날짜를 걸쳐가는 게 이제 보통 FM인데 이게 어떻게 받을까요? 아, 손을 빼버리나요? 장면적으로 뛰지를 않고 그냥 귀를 지켜버렸네요. 공격 핥으면 뭐 해봐라 뭐 이런 거 같죠? 뭐 현재까지는 뭐 릴라제로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좌상귀 쪽하고 좌변 쪽 도로를 이제 갈라갔고요. 설마 끊어버리나요? 끊으려고 붙었을까요? 아, 젖혀서. 며칠 전에 그 방송에서 1라제로가 한판 이겼죠? 오늘하고 좀 비슷한 룰이었는데요. 며칠 전에는 이제 10초 뽑아서 10초 해서 1라제로한테 약간의 이제 시간을 좀더 줘가지고 1라제로가 한판 이겼습니다. 오늘은 15초인데 15초를 조금 더 뒀죠? 한 판은 이겨야 이제 1라제로가 이제 체면에 서는데요.
뭐 현재까지는 팽팽합니다. 이 카타고가 이제 붙이고 젖히고 했는데 뭐 크게 실속은 없어 보여요. 오히려 흙이 집이 좀 굳어지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아, 이제 자기를 봤네요. 자기 이제 공략에 따라서 다독이 누구한테 기울어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시고요.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늘모로 띄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저기 흙돌이 지금 곤마가 됐죠? 그런데 지금 바둑은 1레드로 53%. 흙이 나쁘지 않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중해 논수가 하나 도움이 되네요. 아, 귀에서 받는 정석이 이렇게 집어서 받는 게 정석인가요? 어떻게 받아야 되나,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집어서 받으면 하나 젖혀두나요? 찝는수 때문에 이제 갖다 붙이기는 좀 그렇죠. 아, 끊어서. 그걸 또 끊으면.
이렇게 하면 이제 흙은 사는 모양이네요. 그러면 자기 모양을 한번 유심히 잘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우상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신들의 한수 AI 바둑을 보고 계십니다. 현재 카타고와 릴라제로, 카타고는 40블럭이고요. 릴라제로는 릴라제로 중에 제일 센 베스트 네트워크 버전입니다. 오늘 룰은 15초 바둑이고요. 카타고는 15초만 생각하고 릴라제로는 15초에다가 카타고가 두는 시간 15초까지 포함해서 총 30초 바둑이 되겠습니다. 릴라제로가 이제 조금 약하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줬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좀 승부가 팽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9개 집는 게 좋네요. 우중왕 백돌이 곤마죠? 아, 그걸 손을 빼나요? 손을 빼도 생산은 크게 지장이 없다 이건가요? 아, 좀 위험해 보이는데. 그렇다고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살더라도 이게, 뭐랄까, 또아리를 털고 살면은, 중앙이 이제, 새카맣게 되면, 중앙에 흙집이 좀 불어날 여지가 좀 있는데요. 릴라제로 입장에서는 좀 괴롭히면서 좀더 세력을 튼튼히 해서 좌변도 깨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좀 집을 키우는 게 어떨까?
며칠 전에 바둑도 그랬던 것 같은데. 흙을 두고 릴레 자르고 그때 한번 이겼었던 것 같죠? 제 기억이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요. 백을 두고 이기지 않을까 싶었는데 반대로였죠? 흙을 쥐고 아마 그때 이겼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백을 쥐었을 때보다 릴레 자르고 흙을 쥐니까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바둑이. 아주 팽팽합니다. 지금 카타고는 반집 정도 이기고 있다 그러고요. 릴라제로도 한50% 정도. 아주 팽팽합니다. 전체적으로는 릴라제로가 좋아 보이죠? 원래 카타고가 이제 곤마 사냥을 많이 가는데 이제 반대로 됐습니다, 입장이. 손을 빼고 자산기를 공략하면 어떨까요? 그건 일단 따나요? 내친 김에 일단 따고 본다. 그러면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정도 해놓고 손을 빼고 자산기 백두를 공략을 하면 어떠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공략을 갔는데 와, 그 밑으로 날일자로 갈 줄은 몰랐네요. 1-0 승률이 조금 올랐습니다. 지금 55%. 제가 봐도 지금 흑인 1-0가 나빠 보진 않죠. 자산기를 잡으러 가자는 패를 쓰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은 좌변 쪽 백돌. 전체적인 모양이 지금 흙이 좀 두텁죠? 백은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이제 집 모양을 내려면 갖다 붙이고 해야 되는데, 한 수씩 받을 때마다 흙이 튼튼해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뭐, 흙 입장에서는 뭐 설레져도 불만이 없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여차하면 잡을 수도 있겠고요. 중앙을 지켜놓으면 아주 좋아 보입니다. 흙 모양이. 아, 지키질 않나요? 아, 조금 약점이 많아 보이는데. 백은 살겠죠, 이제? 타고 돌은 어지간해가지고는 잘 죽지가 않네요. 지금도 보면은, 잡으러 가려면은 이제 중앙돌을 찝어야 되는데, 찝으면은 아마 이게 또 우변 돌하고 연관이 있어가지고 잡으러 못갈것 같아요. 약간 지금 카타고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카타고가 한집 반에서 두집반 정도 앞서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좌상기를 좀 괴롭혀서 이득을 봐야 될것 같은데요. 한두 집 정도면은 뭐 쉽게 역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게 또 쉽진 않은가 봐요. 살려주는 척하고 중앙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되나요? 잡으러 가는 척 하면서 살려주고, 중앙을 하나 딱 지키면 중앙에 집이 좀날것 같은데요.
아, 여기서 선택인데, 살려주고 중앙지켜 놓는 게좀 낫지 않을까요? 무리하게 잡아가는 것보다는. 아, 그렇게 잡으러 가나요? 잡으러 가고 싶은 유혹이 생기죠. 뭐 잡으면 중앙이 다 공배될 것 같은데요. 뭐 잡으면 다행입니다만은 지금 쉽게 안 잡힐 것 같은데요. 따면은 또 뒤로 단수 쳐서 또 패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지금 갑자기 저 일라제로 승률이 11%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굳이 그 무리해서 잡으러 가는 게 별로 안 좋아 보인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중앙을 천천히 하고 중앙에 집을 냈으면 어땠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몇수 진행되지 않았는데, 일라제로 승률이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8%까지 떨어졌어요. 릴러제로가 돌을 던지게 될것 같아요. 던졌습니다. 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안타깝네요. 아,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기서, 그러면 이걸 저장해서 한번 리즈를 한번 볼까요? 카타고는 어떻게 둬야 되는지. 기보를 저장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리지 복귀 프로그램은 카타고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카타고 40블럭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흑이 릴라제로고 백이 카타고입니다. 초반에는 이렇게 뭐 무난하게 진행됐고요. 여기서 보통 최근에 봐도 보면 카타고는 이렇게 젖히질 않고 많이 밀었죠. 밀면 밀고 또 밀고 그래서 뭐 치받아 두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손 빼고 네, 딴데 가버리죠. 이런 식으로도 많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붙여서 이제 대형 등승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렇게 해서 귀는 이제 백이 잡고 세력을 이제 흑이 가져가는 이런 거였죠. 여기서 아, 재미난 게 아, 릴레자룩 이 자리에 떴는데 카타고도 이 자리를 띄워라 그러네요. 네, 카타고도 이 자리가 좋다 이렇게 본것 같습니다. 이렇게 꼭 들어가고 또 띄워주고. 아, 이게, 취중수가 좋네요. 이게 뭐, 꼭, 이도를, 뭐, 잡자기보다, 이수 하나 때문에, 이제, 귀쪽에 한 수를 빼도, 이제, 무난하게 살아갔죠. 취중수가 아주 좋았고요. 그 다음에, 쭉 지나가서, 여기서 뭐, 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끊으면 어떻게 두나요? 그러면 이렇게 늘고 별 수가 없나요? 그냥 붙여 나가나요? 이렇게 두면 뭐 끊어봐야 뭐 별거 없다 이렇게 보네요.
여기서 릴레저를 젖혀서 이렇게 마무리 지었죠? 잡을 때콕 집어서 이렇게 젖혔고, 이렇게 해서 그냥 살아갔죠? 예, 이렇게 살아갔는데, 조금 다른 변화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카타고는 젖히지 말고, 이게 붙이는 수가 있다고 합니다. 붙이면 젖히고요. 그럼 젖히고, 늘고, 이렇게 하나 젖혀놓고, 이러면 이제 받아야겠죠? 백이? 받을 때 귀를 지키고, 하나 밀고 들어갈 때 젖혀놓고, 찝을 때 여기서 이제 받지 말고, 이 정도면 이제 흙이 탈출이 됐으니까, 이 정도면 손 빼고 이렇게 잡으러 간다. 저도 이돌그 잡으러 갈때 이쪽 날을 들어가는 게 무난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뭐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수가 있고요. 저하기는 뭐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여기서 어깨를 짚어서 잡으러 갔는데, 저도 그냥 바로 이렇게 가는 감각이, 저도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백 이렇게 하고, 뭐, 이제, 이 정도 해놓고, 이제, 손을 빼고 지키면, 이제, 약간, 잡으러 가면, 가볍게 탈출하고, 이거는 이렇게 씌워서, 이 정도가, 뭐, 낫지 않나 싶었는데, 실전에서는, 어깨를 짚어서, 아, 백이 대단합니다. 여기서, 뭐, 보통, 아, 나는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가거나, 아,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 뭐, 손을 빼고 지켰어요. 지키는 공격 들어왔고, 여기서 좀 압박을 했는데요. 여기서 조금 중앙을 튼튼히 하고 하면은 흙이 나쁘지 않다 봤는데, 여기까지도 뭐, 집 차이는 지금 얼마 안 나죠? 한두집 정도 차이 납니다. 그래프 보시면 백이 좀 많이 유리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한두집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여기서 이제 잡으러 가려면은, 이리 가야 되죠? 이리 가야 되는데, 이게 하나 먼저, 아, 이게 안 잡히나요? 악재 많아가지고, 이게 이제, 잡으러 가려면 한번더 찝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약점이 좀 많죠? 끊고, 아, 뒤로 돌리치나요? 따고, 아, 이렇게 하면, 아, 이렇게 뒤로 또 이게, 끊는 게 있나요? 아,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게 있네요.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잡으러 가다가 말았죠?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이제 이렇게 갔을 건데, 저는 뭐, 이쪽에 뭐 수가 되지 않나. 이렇게 하면, 지금 잊지를 못하죠? 이으면은, 백이 빠지는 수가 되는 것 같아요.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이렇게 되면 따버리면 잊지를 못하죠. 이게 자충이라 여기서 이제 잊지를 못하고, 이제 이렇게 이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살아도 되겠습니다만, 이거보다는 이렇게 사는 게더 낫네요. 잡으러 가는 게잘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집었을 때,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나는 이쪽 수가 있다고 봤거든요. 네, 같다고는 그냥 이렇게 나가면 된다 그러네요. 억지로 잡으러 가려면 이렇게 집어야 되는데, 밀고 나가고, 나갔을 때 끊고요. 따면은, 아, 여기서 아까 좀 전에 이렇게 했었죠? 이렇게? 이렇게? 양다수 치면 따고요. 뒤로 다니면 이렇게 해서 틀어막는 거죠. 근데 이 변화도가 또 다른 변화도 또 있네요.
어쨌든 이어주는 주고 있네요. 이어주면 백이 찌르고요. 똑같은 모양이죠, 그럼? 잇지를 못하죠. 예, 이러면 이렇게 됩니다. 예, 잇지를 못하고 뭐 손을 빼거나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이러면 또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뭐 받으면 사는 거죠. 이 모양이 좀 허술해 보이는데, 예, 살았습니다. 이쪽 약점이 좀 있어 가지고요. 좀 재미난 모양이었고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 모양인데, 여기서 제가 냉정하게 이렇게 서거나 이렇게 그냥 하고, 이렇게 하면 백이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고, 예를 들어서 뭐 실전처럼 이렇게 하고, 하나 또 밖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이 자리 잠깐 나왔었죠? 이 자리를 지키면 중앙에 좀, 뭐, 좀 괜찮지 않나. 아니면 이 정도도 괜찮아 보이고요. 이렇게 하면 중앙에 좀 집이 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무리하게 잡으러 갔어요. 따고, 여기서 나갈 수는 없죠. 예, 나가면 이렇게 되니까. 땄을 때 뒤로 던지고요. 이렇게 하니까 돌을 던졌는데 카타고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볼게요. 이게 이수 말고 카타고대로 한번 몇 수만 진행해 볼까요? 이렇게 단수 치고 갖다 붙이고, 입고, 밀고, 막고, 이렇게 들어가고, 젖혀서, 넘어갈 때, 붙여서, 이렇게 살아두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출전수가 몇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돼도, 지금 그래프 보시면은, 뭐 집 차이가 한 넉집에서 넉집 반 정도인데,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해도, 카타고가 좀 유리하긴 하네요. 이 정도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 판은. 이 판은 이 정도 보면 될것 같고요. 한 판만 더 볼까요? 이 정도 보면 될것 같고.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몇 시죠? 1시 40분인가요? 시간이 너무 늦었나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지금 벌써 2시가 다 돼가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그럼 내일이나 모레 또 시간 되는 대로 조만간에 다시 한번 더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봐도 보신다 고생하셨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